실제로 미국에서 올 줄 몰랐네.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저 진짜 고쳐서 가야 돼요, 진짜. 이것 때문에 왔어요. 한국에 들어오셨다고요? 네. 원래 미국에서도 트레이너 많이 알아봤는데 거의 시작일 나이 있잖아요. 아, 근데 그 사람보다 네. 네, 약간 선생님이랑 스타일 비슷한 분 찾긴 찾았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지역하고 너무 멀어가지고. 누군데요? 나중에 저는 카톡으로 네, 카톡으로 보여줬는데 네. 젊은 사람인데 약간 스타일이 비슷하거든요. 노 가르치고 네. 예스 할 때 이렇게 풀어주고 약간 네. 목 이렇게 땡기면서 잠깐 하는 거. 밸런스드 트레이너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완전 파지티브만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긍정 훈련은 또 좀 별로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학생이시죠? 네. 너무 잘하셨나 보네. 유학도 가시고. 단순하게 얘기를 할게요. 단순 뭐 포지티브 뭐 이런 거 같은데. 네. 네. 외부적 자극, 먹이도 자극이잖아요. 네. 자극의 행동을 만든다 이렇게 도식이 있어요. 이게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자극 중에서 좋은 것만 쓰자. 네. 그게 온리 포지티브예요. 불쾌한 자극도 쓰자. 9:1로 쓰자. 밸런스 트레이너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딱 나눌 때 그냥 자극의 행동을 만든다라는 전제 안에서 훈련 방법이 시작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 방법을 나누죠.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자극만으로 행동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극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가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이 자극의 행동을 만드는 게 많이 달라져요. 사람들은 단순하게 아 유쾌한 자극 착해요, 불쾌한 자극 나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극을 줘도 얘가 받아들이는 게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에 그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됐구나 하고 이제 딱 도착했는데 생존 듣도 못한 냄새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기 평생 안 맡아본 냄새. 네. 그러니까 얘가 조금 이상해져.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그런 거고. 네. 또 미국 가서 막 그럴 경우에는 이제 못 키우거든요, 진짜. 진짜 무슨 일 날 것처럼 짖어요. 막 좀비같이 막 이렇게 목을 땡기면은 막 네. 진짜 이상한 소리 네. 내면서 진짜 멈추질 않아요. 아이. 타니 옳지 굿보이. 옳고 타니 이뻐요. 굿보이. 옳지 앉아. 옳지 하자. 오, 굿보이. 굿보이. 이제 옳지 No. 옳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걔가 이로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행동을 해요. 그냥 반복해요. 이유가 있느냐? 이유 없습니다. 그냥 진화의 선택이에요. 걔네들은 그렇게 진화를 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냥 끊어내고, 근데 끊어내고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 걔 입장에서는 아프기만 할 거잖아. 그렇지만 제가 중점을 주는 부분은 의식이 이렇게 해서 계속 불안해지잖아요. 그걸 끊어놓고 다시 나한테 끌어와서 반드시 편안함을 주는 거죠. 편안함을 주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조건을 다시 보여주면 괜찮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편안한 것과 이것을 연결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이게 계속 이 흐름이 있으면 그것만 끊어내요.
아팠지. 난 불편했을 거 아니야. 아픈 정도는 아니야. 불편할 거 아니야. 불편했죠? 심리 상태가 불편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걸 봤어. 불편하지. 불편하지. 이걸 보기 전에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그것도 괜찮,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질 때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되는 이 조건에 대해서,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생각해. 저거, 걔가 저거 지금 저것만 자꾸 생각해. 그게 아니. 얘가 어떤 걸 보는 거잖아. 기쁘게 해주고, 차분히 해주고, 딱 걔가 의식이 딱 들어가려고 하면 의식을 살짝 끊고, 다시 그냥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준 다음에 다시 보여주는 거지. 항상 초점이 걔, 내 걔한테 있어야 돼. 외부적 조건이 있어야 돼. 그리고 조금 더 트레이닝 하다, 연습하다 보면, 이걸 경험하셔야 되는데, 걔가 편안해지는 건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기분이 좋으면, 내가 실제로 편안하면은, 걔가 그걸 느낍니다. 그걸 느껴요.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걔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사는 거지. 걔가 우리를 선택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습관화 시키는 거지. 근데, 왜 그게 전달이 안 되느냐. 내가 편안, 어쩔 때는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 내가 기분이 좋으면 걔는 꼬리 흔들고, 어쨌든 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신호체계가 늘 변하기 때문에. 신호체계라는 건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해할 수 있는 패턴을 내가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이뻐야,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컨택을 항상 손을 이렇게 올리라고 하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날 보라고. 그렇지. 근데 항상 이거예요. 그럼 걔는 이해해요. 근데 우리는 어쩔 때는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침대에서도 누워서 이렇게도 하고. 애기 가르치는 거랑 똑같다, 얘야. 똑같이, 패턴을 똑같이 해주면 그대로 걔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왜냐면 너를 이해하겠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침대에서도 야 불렀다가, 이렇게도 불렀다가, 신호체계가 다 다른 거야. 근데 우리는 말을 하니까, 말한 오해야, 그렇게 전달을 하지만은, 개인 입장에서는 동물의 방식으로 사람을 접근하는데, 그 신호체계가 맨날 다르니까, 얘 입장에서 미치겠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너를 좋아하지만,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신호체계를 단순하게 입력시키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너무 쉽죠? 우리가 그게 신호체계가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잘 되면 바로 외부 공원으로 나갈 거예요. 그럼 우리 다니는 공원은 꽤 많거든요. 거기서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죠. 불을 끄고 꼬리를 흔들게 만들거나 차분하게 만드는 거, 그것만 계속 시킬 거예요. 근데 뭐 가능성이 없는 정도는 아니죠? 뭘 가능성이 없나요? 잘하잖아요. 이거 아까도 뭐 짓지도 않고 얌전하더라고. 아니 그 정도 아니래니까. 얘가 말할 때 그래, 막 진짜 막 눈이 흰자밖에 안 보이세요. 막 흰자 보이고 막 계속 이러고. 지금 당장 나가서도요 그렇게 안 되게 이렇게 바로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바로 지금 당장.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없으면 어떡해. 그렇죠? 테크닉. 근데 나는 다른 개를 반응하고 이런 거는 테크닉 쪽으로도 그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내가 고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징징거리는 거. 이거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저 하나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를 짓는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게 마음의 베이스가 뭔가 꼬여 있는 거지. 이거를 고치려면 좀 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난 이걸 고치고 싶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설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댓글 보면은 그냥 영상만 보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뭘 느끼는 거지. 그걸 그 감을 알아버리기 우연찮게. 아, 저도 개운이를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안걸 설명해야 될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그러다가 이런저런 책을 보고 그냥 뭐 심리학 책 좀 보다가 그냥 제 맘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 맘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뭐 스케일링 뭐 여튼 이런 들을 책, 개훈련 책에는 내가 경험한 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비슷하게 나와 있지만 그래서 제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우울한 상태로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저를 보고 반응을 할 거예요. 그렇죠. 기분이 안 좋겠지. 안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 시각적 정보가, 저에 대한 시각적 정보가 들어갔죠. 근데 내 아주 우울한 심리 상태도 있어. 그 심리 상태가 그쪽 전달이 될까 안 될까요? 전달이 그렇죠. 되죠. 되죠? 제가 웃고 있으면 전달이 되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뭘 하자라고 했어요. 행동을 가르쳤어요. 아니면 뭐 음식을 드리거나. 이래서 내 우울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울한 상태에서 시각적 정보가 들어가서 그 정보를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빵을 줬어요. 빵이 맛있을까요? 맛없죠? 맛없죠? 제가 막 웃었어요. 어머니 보고 어머니 어쩌면 저 그렇게 막 재롱잔치 했어요. 그리고 호감 있게 다가섰어요. 마음 심리 상태가 편안하시죠? 편안하시죠? 제가 아 이거 좀 드세요 어머니. 맛있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맨날 경험하는 것들이. 근데 사람들은 고기에는 관심 안 가죠. 그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즐거워가지고 걔를 편안히 하고 집중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에 별로 관심 안 갖고 이 걔가 뭔가 이상하다 여기만 관심을 가지니까 제가 말하는 내용이 이상하게 어렵게 들리는 것 뿐이에요. 이 제가 지금 말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점은 우리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지만은 걔는 동물적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걔 행동 패턴을 만들고 아이 컨택을 나한테 끌어와서 눈을 마주쳐야 심리적인 에너지가 들어가거든. 전달이 되거든. 아니 얘가 의식이 여기 막 냄새 맡고 있고 막 짖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하나에 꽂혀있으면 그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적으로 록 하면 눈을 보게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적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편안해지면 보여주면 끝. 지금 내게 무너 와주셔서